구호를 한번 외치고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지막 세 번 하는 겁니다. 학교 앞 화상 도박 경마장을 용산에서 몰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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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럼 먼저 우리 정덕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용산 주민들하고 같이 이 운동을 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. 물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우원식 위원장이 고생 많이 하고 잘 압니다만은 성과가 없습니다.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최근에 새만금에 도박장을 개설하자고 민주당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현재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외 45명이 카지노장을 만들자고 발의를 하셨습니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저거 아까 제 의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효과가 나게 우리 국회의원 특히 오늘 오신 박주민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. 우리 초선들이 가장 인기 있는 의원님이라고 의원님하고 재경 의원님. 예. 그리고 그 의원님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 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건 있으나 마나한 조직입니다. 그걸 백날 개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오락법 같은 것을 좀 네 분 국회의원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도박장에 계속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하지만은 도박장에 출입 오는 사람을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10분 중에 8명이 도박 중독자입니다. 특히 문제성 도박자, 당장 도박을 중지해야 될 사람이 10명 중에 6명입니다. 이분들을 상대로 아무리 우리가 해봐야 안 됩니다.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오락법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을 도박장을 개장하기 전에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나이가 70인데 절을 드리겠습니다. 꼭 좀 부탁합니다. 예, 정덕 대표님 감사합니다.